드디어 춤 저희가 찾아갑니다. 마태형과 막내 케미. 마태형과 막내 케미. Peace out. 진짜 힘든 시기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수 있는 스피치가 나온 진짜. 것 같아서 이번 릭스맥스로 못 보셨던 것들을 다 채워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I'll see you at Studio 2. 안녕하세요. 믹스앤맥스의 여섯 번째 아티스트 NCT 마크 NCT 지성입니다. 난 이제 믹스맥스에 대한 컨텐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할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 제가 마크 형을 영입했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지성이가 먼저 형 같이 해볼래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마크 형이랑 한번 춤을 춰보고 싶었고 딱 그래도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마크 형 딱 생각나가지고 믹스앤맥스를 하려면 누구랑 같이 할래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마크 형이랑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성이가 내가 제일 만만하구나. 아 장난이고 제대로 하면 되게 처음 보는 그림도 나올 것 같고 지진이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우리한테도 되게 춤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모든 복합적인 면들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카메라 있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What's up? Yeah. 재밌는 조합과 네. 재밌는 컨셉으로 유명한 믹스앤맥스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나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 소개를 먼저. 아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믹스앤맥스의 여섯 번째 아티스트 NCT의 마크 지성입니다. Let's go! 저희는 아마 아이돌 최초인 것 같은데 MBTI즈 인프재즈라고.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MBTI 검사했을 때 인프자랑 인프피 둘 다 나와가지고 그쵸 똑같습니다. 인프재즈 그다음에 그 J를 뒤에 AZZ를 붙이는 거죠. 인프재즈 어머 아니면은 인프 JI 그러니까 AI 진짜 너무 최악이다. 오늘 들은 것 중 제일 최악이다. 스튜디오 대표 우리 컨셉이잖아. AI NFJ 괜찮잖아. 이게 그놈의 인프 JI 보다 AI NFJ AI NFJ로 갈게요. AI NFJ 네. 아 근데 팀명이잖아. 이거 혹시 영상 제목에 올라가요? 아니죠? 아 그럼 됐어요. 우리는? 우리는 인프재즈.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릴 퍼포먼스는요 플룸의 Some Minds이라는 노래와 Voices이라는 두 곡으로 만들어본 퍼포먼스고요. AI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맞아요. 우리 인간, 인류가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많이 담겨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지성 씨 아이디어가 컸어요. 아, 사실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AI가 저희 목소리를 모방해서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AI 커버가 있죠.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진짜 AI? 이렇게 아이디어를 먼저 냈더라고요. 맞아요. 사운드가 완전 네. AI 같아가지고 갑자기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미래 또 현재에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AI로 맞아요. 인간들이 AI한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예방을 귀여워 했습니다. 잘했어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약간 AI가 거의 다 점령을 했다고 치면 오 마이 갓 이제 진짜 몇몇 안 남아있는 인간이 저런 시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에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그냥 계속 스트레스 받아 막 그냥 솔로 같은 거지 그게 약간 그것도 한편으로 나름 차피 뻔한 거야. 그치 다
상황은 뭐 공항 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일단 가 계속 우리 가족들 다 이미 그렇게 되고 시민들 다 그렇게 됐어. 스파이가 나도 있어. 어, 너도 있어. 맞아. 아무튼 그 동무가 이어가면서 저는 계속 아직도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되게 어떡하지? 진짜 안 되는데? 그러다가 지상에서 같이 들어와요. 우리는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우리 되게 그런 춤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맞아요? 근데 조금 간추려서 하자. 아 그래? 아 미안해. 나 그거 그건 잘 못해. 이거를 그냥 그 글로 쳐주세요. 첫 번째 섹션은 감정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진짜 딱 첫 안무가 되게 임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AI가 됐지만 인간으로 못 살고 AI로 살 바에는 없어지는 게 나. 그래서 우리가 플러그를 직접 뜯어버린. 미쳤다. 더. 더. 아 오케이 예스. 왼쪽. 하나, 둘, 셋. 차. 어? 너 이렇게 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잠시만요. 이거 뭐예요? 어디요? 이거. 이거는 근데 던지고 우리가 밸런스 있는 동작이라서 옆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쵸? 그냥 던지고 이거 그대로 밸런스 있는. 진짜 모니터를 했을 때 나도 느끼는 건데 나는 약간 큰 총이면 지성인 이렇게 한쪽 끝에는 총이 있고 이쪽에는 칼도 있는 약간 그런 춤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 조합을 보는 게 나는 시각적으로 재밌더라고요. 또 다른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8, 10, 9, 7, 계속 뭐 킥킥 아 이것도 살려볼까? 이게 내가 너무 모여가지고 살려할 수가 없어. 아니 그 정도는 아 근데 아, 주먹 그 정도 안 커. 진짜로 이게 붕붕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오른손으로 만들어. 아 오른손으로 저희 첫째 날 연습을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하긴 하긴 한데 확실히 내일 연습 때 더 제대로 맞추고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Let's go!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저의 두 번째 연습인데 더 집중 꽉 해서 연습을 꽉 잘 해서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컴온. 포인트 안무를 하면은 두 번째 섹션의 첫 부분이 포인트 안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춤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시각적인 맞아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려 4시간을 투자해서 저희가 AI가 될 수 있게 바디 페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아트들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딱 2부가 시작되고 우리가 AI가 됐다는 거를 이 분장으로 표현하는 그 장면에서 모든 게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난 더 너 어디까지 가까이 왔으면 좋겠냐고. 난 진짜 아 오케이 따다다 쿵쿵 이 정도. 오 좋아 방금 좋았던 것 같아. 한번 다시 저는 약간 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저희가 지금 8년 차인데 페이 안무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면서 되게 생각보다 막 좀 어색했고 사실 가깝고 되게 좀 뻘쭘한 것도 있었는데 팬분들도 처음 보실 테고 우리도 이런 걸 처음 하니까 되게 뭔가
재밌었어요. 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구두주 카카. 근데 이거가 좋아야 될 것 같아. 진짜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제 끊어질 뻔했어. 그거 한번 해봐. 끊어지는 것까지 한번 해. 하는데 진짜 약간 뭉쳤다니까. 회화음을 할 때 마크 형이 아래에서 발차기 차고 제가 위에서 발차기 하는 게 있는데 발차기? 네, 발차기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스트레칭이 안 돼가지고 근데 힘든 만큼 약간 멋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아! 얘가 발차기 하기 싫대요. 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안 믿죠 형? 뭐가 하기 싫대 아니라 멋있게 안 날 것 같아.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지금요? 이거 너를 조정해 볼게. 네. 지금 약간 그 블루투스가 좀 느려요. 네, 제가 예열이 안 돼가지고. 네. 이따 블루투스 제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질문이야? 와 되게 너 나한테 궁금한 게 1도 없구나. 그래 나는 요즘 그럼 요즘에 궁금해 진짜 얘기해줄게. 난 요즘 반바지에 꽂혔어. 아니 질문을 그렇게 하고 반응이 이렇게 내가 반응한 건가? 아 내가 반바지에 꽂혔구나. 아니 나 요즘 그냥 사복으로 근데 이제 엄청 더워져 엄청 더워졌으니까. 마크 형이 전 평소 옷 스타일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그냥 궁금했어요. 제일 요즘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뭔지. 나는 약간 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와, 첫 번째 질문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아, 지성이는 제노가 좋아, 런쥔이가 좋아. 이거 진짜. 진짜 어렵다. 진짜. 이게 되게 심각하긴 해 이거. 어떤 상황에서 런쥔이 형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 재능이 형이 좋지만 딱 지금은 재능이 형이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런쥔이 형 잠깐만 왜냐면 아니야 런쥔이 내가 좋았대. 런쥔 저희 브로큰 멜로디라는 성공개 곡이 발매했는데 재능이 형이 도입부를 진짜 잘했어요. 딱 듣고 와 너무 좋다 해서 했는데 재능이 형이 바로 킥킥킥 한 새벽에 보내면서 뭐 먹고 싶어 하는 그거 보고 진짜 귀엽네. 지금은 재노 형 저희 사모의 애들 좋습니다. 런쥔도 좋아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 네. 근데 진짜로 미안한데 나를 처음 본 사람도 이런 질문을 근데 이런 걸 하는 거야 원래. 알겠어. 근데 진짜 몰라? 요즘 물어볼게.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 계좌학교 잡채. 잡채. 이게 밥차에 잡채가 나오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약간 잡채. 최고의 반찬이지 않나 싶어서. 지성이는 왜 항상 안 앉아 있어? 지금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앉은 거잖아. 맞아요. 지금도 약간 일어나고 싶은데. 진짜 아까 졸린데. 이제 메이크업을 받는데도 서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 메이크업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끼리 놀러 가고 막 펜션이 있는데도
옆에 진짜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그런 소파, 엄청 큰 뭐 침대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냥 걸쳐 앉지도 않고 좀 해명을 해주세요. 진짜 아, 이렇게 할 때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이게 아니라 아까 전에 메이크업 일어서서 받은 거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일어서서 받은 거고 생각할 때 고민할 때 일어서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은 되게 술술 나오더라고. 지문지 10개 그 있잖아요. 할 때도 걸어 다녔어. 그래서 질문 잘 나온 거 같아. 아니 물어보는 거야. 다음에는 앉아서 한번 써봐. 마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은? 진짜 10개 중에 이게 제일 좋았어. 그렇죠. 난 이런 질문 좋아하거든. 본인 소신대로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인 인생인 거 같아. 그래야 후회를 못 하지 않나? 그게 틀린 선택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소신이 안 좋은 길로 날 갈 수 없어. 인도할 것 같진 않아. 오케이.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세상을 더 많이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신이 진짜 있으면서 그런 걸 다 해야 이상적인 인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신 있게 사는 삶 좋은데. 와 이거 진짜 좋다. 어렵다. 다이내믹 있어. 재밌네. 잘 쓴다. 어디까지 믿어. 근데 확실한 거는 비즈니스 관계는 진짜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니 씨, 왜 이렇게 놀라요? 근데 야, 뭔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말이야. 그쵸, 좋은 말이긴 한데 친구 같기도 하면서 진짜 저희 멤버들은 진짜 제 2의 가족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같이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지만은 같은 꿈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입장으로서 되게 진짜 지금은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맞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 2의 가족이죠 진짜. 그래서 가족만큼 좋았다. 좋았다 진짜. 아 오케이. 지진이가 보고 있다.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보여주자. Let's do it. 이제 AI가 된 거야 그냥. 댄서분들 turn up, let's go! Let's go! 당신, 시즌이도 저희와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 들었다. 갈게요. 자. 오케이, let's go!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춤을 췄던 거는 교회에서 밀동을 했던 게 제 어떻게 보면 첫 무대였던 것 같고 진짜 춤을 처음으로 접해본 건 이제 회사 들어오고 나서. 일단 4층 가자. 오케이. 렛츠고 가자. 춤은 그래도 하는 만큼 거울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달라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는 게 좀 저한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춤을 제일 잘 추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각들을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본인만의 각도나 본인만의 멋이 드러나는 게 제일 춤에서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크 형은
연습생 시절 때부터 성실하고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했단 말이야. 선천적인 그런 몸의 재능과 노력이라는 재능이 만나가지고 되게 육각형 스타일의 퍼포먼서인데 에너지라면 에너지고 스웩이라면 스웩이고 네. 다 잘하는 형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와서 좋겠다. 잘 나와서 너는 이거 한 연습생 때부터 연습한 거 아니야? 내일인가 오늘이 레슨 들어온 지 10주년. 레슨 들어온 지? 어. 너랑 나랑 루키 중대는 똑같잖아. 딱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유치원 방에 못 들어갈 정도로 자신감이 없고 너무 내성적이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셨어요. 춤 같은 걸 배워보는 게 어떠냐 차라리. 그럼 조금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사실 그 전에도 막 율동 같은 거는 배우긴 했었어요. 진짜 제대로 그 팝핀이라는 장르를 배운 게 8살 때였어요. 내가 했던 노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보답이 되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실력도 그때 되게 많이 늘었었고 저의 삶의 행복도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랬었어요. 형들이 했던 곡들 중에 에코위시 나도 약간 저런 음악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블랙온블랙 역시 안무는 블랙온블랙이 제가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가지고 블랙온블랙. 무엇보다 지성이의 가장 큰 강점은 디테일들을 몸으로 잘 살릴 수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런 감각을 지성이가 갖고 춤을 추는 것 같아서 멋있는 것 같아요. 불렀어요? 너 일로 와. 카메라 너 일로 와. 이제 내일까지 연습하면 마지막 연습이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이긴다. 인간은 이긴다. AI 나와. 오케이, Let's go. 감사합니다. 마크위. 와. Alright. Mark. Last day of practice. 우리 이제 내일 갑니다. 인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AI 따위 아직 AI는 우리한테 안 돼. 우리한테 안 된다고. 열봐. 아무튼 그런 컨셉으로 한번 열심히 내일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연습을 해야죠. 마크웨이. 뒤에서 보니까 그 끌고 바로 이거 하지 말고 끈 상태에서 이거 가져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야 못했지. 끌자마자 풀지 말고 근데 진짜로 마지막 연습까지도 발전을 계속하면서 더 추가하면서 만들어진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약간 옷이서 약간 이렇게 교차되는 느낌. 아 일로 와봐. 이거는 뭐하는 느낌? 아유, 아 죽은 느낌. 이렇게 하고 마주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처음으로 그냥 지성이랑 이렇게 둘이서 준비를 해보는데 맨날 좀 즐거웠던 것 같고 우리 둘 다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도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나의 2년 전인 같다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만의 연구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걸 처음 고민했던 걸 얘가 이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괜히 반가워가지고 그냥 난 이렇게 해봤는데 너도 이렇게 해봐 하던 조언도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고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마크 형이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요. 뭔가 그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믿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나는 내 경험만을 믿고 모든 거를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한테서 제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우리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이의 의견 좀 물어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배울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 거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역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 멋있다. 뭔가 저도 비슷한데 그냥 우리가 되게 처음인 만큼 진짜 좀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봐 줄 수 있다면 보람도 느끼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AI 하지 마자. 아 그래? 어, 너무 뻔하다. 열정은 너무 뻔하지. 열정을 세 번 할까?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아무튼 지성씨 우리 이제 실전만 남아있어.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싶어 진짜. 좋아. 그런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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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이기 때문에 가능한 추운 것도 맞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또 가능한 이런 너와 나의 케미를 또 볼 수도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지성이와 마크 케미 좋다 약간 이런 얘기 듣는 게 좀 기분 좋을 것 같아. 마성 안녕하세요. 연습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방금 씻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사실 무슨 말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카메라가 되게 무겁네. 잠옷을 입었습니다. 아무튼 수춤을 통해서 마크 형과 저의 장점인 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만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렵다. 옷 비슷한데 지성이가 맞춰 입고 오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다 생각했어. 이거 진짜 믿음 못 해. 왜 이렇게 요즘 입만 열면 거짓말일까요? 사실 진짜 안 짰는데 우리 둘 다 진짜 통하긴 했어요. 좋은 신호지 않을까요? 야 손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여러분들 세트장에서 만나요. 맞아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마크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임프세 아즈입니다. 아니야 지금 웃는 바이브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 이 세트에 있는 사람들 다 말고는 다 AI. 이 밖에. 그냥 우리끼리 다 AI로 합시다. 그렇다. 이제 저희가 리허설 만 하면 이제 본 녹화가 들어가는데요. 우울해야 돼, 정말 우울해야 돼. 우울한 표정으로 나가보죠. 진짜 우울하게 일해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점령한 거예요. 그 애티튜드로 해주세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아니 여기 나무 꽃 같다 해가지고 미안한데 나 좀 늦게 이해했어. 우리는 믹스맥스의 몇 번째라고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아티스트 머클리. 와.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비극 한 스푼, 잘생김 1.5 스푼. 와, 이렇게 섞었습니다. 아. 아무튼 근데 잠깐 저희의 인간미와 우울함감을 표현하기 위해 살짝 상처가 났죠. 로봇한테 맞은 거예요. 이 조금 아프네요. 로봇 녀석 주먹이 좀 세더라고요. 아까 리허설 때는 이거보다 조금 두꺼운 밴드를 썼는데 너무 큰데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멋진 나무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무튼 저희만의 세계, 이 도시 속의 인간과 나무꾼 의 케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분위기 있더라고요. 막상하니까 어렵네요. 근데 되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든든한 것 같아요. 하하.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번에 스튜디오 춤 믹스맥스 이 라이팅 세팅이 너무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거. 근데 진짜 좋아. 약간 이런 데에서 춤을 춰야 되는구나. 야. 이 조명 보시는 거죠. 그 순간순간을 다 해주셨어. 진짜 우리만 잘한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이가 총 막는 거 좀 클라이맥스 고조가 되고요. 이럴 조명 밑에 좀 예쁘더라고. 나도 좀 예뻤어. 아무튼 그냥 모든 순간이 다 예쁘게 봐주세요. 이 옷 입고 제대로 처음 추는 안무여가지고 뭔가 오늘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야? 와, 나 지금 진짜 딱 떠오르는 뭐야? 과자 하나밖에 없어. 먹고 싶은 거 뭔데? 난 너가 맞춰주길 바래. 나 이거 안 맞추면 나 이거 안 찍어. 우리의 케미를 보여줄 수 있다고? 나 사실 어제 먹었어. 나 아파. 차에서. 하나, 둘, 셋. 프링글스. 가시죠. 뭐야 이거? 평판지. 어떤 포즈를 해야 될까? 그냥 오케이. 아,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준비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믹스였습니다. 믹스 MX 괜찮죠? 믹스 MX 덕분에 탕후루를 처음 먹어봤기 때문에 귤? 믹스? 사탕 믹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 순간에 느꼈을 때 또 나왔을 때 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솔직히 아쉽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면 또 다를 수도 다를 있어. 수도 있어. 아, 근데 뭔가 진짜 더 잘할 수 있었어. 그러게요. 더 그러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보자. 파이팅. 인프제즈.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 나? 내 일곱 번째 감각. 네, 저 선생님은 이제 인간 1부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변신을 해서 저희는 AI한테 잡혔거든요. 그래서 변신을 하고 오겠습니다. 뭔가 인간 파트가 벌써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안 힘들어요. 네, 저희는 그러면 AI로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변신 AI.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여기가 인간의 세계구나. 변신한다. 일부러 이 2부의 완벽한 변신을 위해 완전 트랜스폼 하는 임팩트를 더 만들기 위해 렌즈 플러스 다 했습니다. 괜찮나요? AI 마크 형 매력적인데. 마크 형이 AI 같은 면이 있어요. 지금도 약간. AI 같은 건 되게 뭔가 어울리는 마크 AI. AI의 감정으로 멋지게 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 표정을 봤는데 너 진짜 무슨 심각한 일이야. 끝날 때 그냥 AI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 컨셉 애차 워킹 걸. 저 AI인데 좀 힘들어 보여요. AI도 힘들어요. 보통 인간들은 이제 핏줄로 피가 통하잖아요. 우리는 전선이야. AI가 된 소감이 일단 뭔가 이걸 하고 드디어 춤을 춘다는 게 일단 감격스러워.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 맞아. 제가 지금 열심히 하도 해가지고 분장이 다 지워졌거든요. 그럼 이제 인간을 이제 점점 인간을 변하고 있어서 빨리 좋아요. 분장을 하고 네. 막 그냥 솔로캠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되게 멋있는 거가 목에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하면서 잠들었어가지고 인간에서 로봇을 변하고 있는 거죠. 눈 떠보니 AI가 되어 있더라고요. 몸에 이렇게 하는 거가 아예 이 정도로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이번 이 믹스 맥스를 위해 저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혼자 있을 때 지성이 못 듣는 척 하잖아 지금. AI의 인생을 한번 느끼러 가보겠습니다. 야 너 왜 이때 이런 걸 하는 거야 지금? 느낌이었어. 지성이 꼭 따주세요, 지성이 꼭.
어, 이거 앵글 너무 예쁜데? 형, 이거 감독님한테 한 번 더 쳐줘. 감독님, 이 앵글 너무 좋은데요? 네, 한 번 더. 거기를 살리자. 여기서 그대. 더 크기 더 세게. 따따단 뿡 그냥. 예예 예. 혹시 어렸을 때 한 번 듣고. 아 어렸을 때 한 번. 좋은데? 이거는 좀 내 소신이니까 나 진짜 안 보고 싶어 진짜. 볼 땐 보고 근데 좀 약간 근데 진짜 난 너의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다 생각해. 저희가 AI가 되는데 뭔가 힘든 척 안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후원부로 갈수록 찡그리게 되고. 너 진짜 속을 안 쉬는데? 안 해본 것만 잔뜩 해보고 가는 것 같아요. 특별합니다. 컷! 고맙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도 언제 했어? 뭐야? 이거 뭐야? 할 것 같고 잘했다 라고도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지금 스포를 해야 되는데 스포를. 사실 저도 스포를 했거든요. 아 스포를 했어요? 네. 그 CJ들이 좋아할 만한 걸 했다. 아 나도 했어요 사실. 버블로 한번 네. 되게 내일 재밌는 거 찍으러 갑니다. 재밌었어요? 약간 좀 약간 네, 소름이 어, 좀 돋긴 좀 했는데 오요요요 이건 진짜 AI 같은 거. 얼굴? 약간 분장하니까 진짜 이렇게 생동하게 되네. 하나 둘. 오호 그게. 와 진짜 AI 같다. 그래? 어 다행이네.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나름 시원섭섭하네요. 이 무대를 또 어디서 못 보여드리니까 되게 괜히 시원섭섭하지만 그만큼 후회 없이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하고 얼른 영상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겠군요. 이렇게 했답니다. 춤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춤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난 그래도 춤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춤은 나에게 해방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제 인생을 봐도 되게 춤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빠지고 나올 것 같고 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넘버원, 그냥 1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쏟아부은 느낌. 이제 이 춤을 안 출 거라는 거가 좀 약간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후련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새로운 컨셉들 많이 시도했는데 오늘 진짜 다 쩔었어. 다 새로웠어. 우리 지진이가 이걸 보고 또 다른 마크와 지성의 모습을 맞아요.
만났으면 좋겠고 뭐 믹스앤맥스도 그렇지만 사실 모든 활동들이 저는 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무대와 인터뷰 모두 예쁘게 팀으로서는 뭔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 개인으로서는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의 진짜 하고 싶은 그런 한을 풀 수 있는 데가 이번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춤에 대한 하나의 페이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에 기분 좋게 준비를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만들어준 믹스앤맥스. 예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지성아 우리가 드디어 케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서도 너무나 설레고 앞으로 더 많이 같이 춤을 출 테니까 너무 빨리 잘하시고 지성 part, let's go. 마카오이 무대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정말 형을 보면서 배울 때가 많으니까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고 계속해서 잘 서로를 이끌어 가주자. 파이팅. 그러면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다 보시고 무대 영상도 바로 SK를 탑시다. 안녕. 고마워요. 정말 인간이 승리한다. Humanity.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